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프리메이슨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나오고 옛날부터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단 속해 있는 사람부터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뭐 미국 대통령부터 영국의 진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엄청난 부자나 영향력이 대단한 연예인, 영화감독, 음악계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해 있는 사람이 다양하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인터넷에는 빌 게이츠는 프리메이슨이다, 워렌 버핏도 프리메이슨이다, 트럼프가 프리메이슨이다 등등 굉장히 여러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음모론에 의하면 이 단체가 은밀하게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를 조종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라는 설이 있고, 또 이들의 목표가 세계 단일 정부,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없고 그들이 지배하는 하나의 정부에서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만 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뭔가 와닿지를 않는데 나름 인터넷에 자료와 증거들을 보다 보면 살짝 솔깃하게 됩니다. 일단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리메이슨의 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셔츠 같은 곳에다 손을 넣는 거라고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의 표식이 사람들의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식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유명인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도 프리메이슨끼리 모인 사진이라던가 미국 지폐에 정확하게 찍힌 프리메이슨의 표식이라던가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이게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세상을 조종하는 단체일까? 아니면 이런 단체가 실제로 있기는 한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말 어렵게 프리메이슨을 만나봤어요. 제가 만난 과정이 더 흥미로우실 거고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프리메이슨 쪽에서 그 부분을 조심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만난 과정을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바로 만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은행 예. 앞이고요. 예. 네, 3662입니다. 3662요? 네. 은행, 어디 은행이에요? 여기 하나은행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은행 앞에 있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 접선번호 3662 맞으세요? 네네. 아,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확인. 진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시죠.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것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가 맞는지부터 네,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제 프리메이슨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비종교적 파선 단체 중 하나입니다. 1717년에 영국 런던에 프리메이슨 본부가 설립됐고 저는 거기서 Quarterly Communication이라는 1년에 4번의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도 계급이 있는데 이분은 꽤나 상위 계급으로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건 프리메이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확인하는 내용을 미디어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인지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인했냐면 그렇게 대단한 프리메이슨이라면 이분이 미군 기지로 출입할 수 있을까? 물론 출입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급으로 확실한 증명법으로 제가 확인한 거니까 이분이 프리메이슨인 건 맞아요. 그것도 꽤나 높은 계급입니다. 바로 한번 이것저것 궁금증을 여쭤봤어요. 실제로 존재를 하니까 이제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신 거겠죠? 유명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분들로 영국의 왕들 중에 조지 4세, 정치인들 중엔 윈스턴 처칠, 루자벨트 대통령, 벤자민 프랑클린, 뭐 음악으로는 모차르트도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회원들 중에선 뭐 부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메이슨은 도움이 필요한 메이슨을 네. 지원하기를 약속을 해요.
이게 공공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그 직위가 있는 분이 밑에 직원을 같은 메이슨이라고 더 도와준다거나 승급을 뭐 시킨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에는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고 제가 만나신 분들이 프리메이슨이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만난 분들은 몇십 분 계신데 당연히 더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가 좀 그러신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프리메이슨은 비밀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궁금증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프리메이슨은 비밀 조직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은 비밀을 취급하는 단체입니다. 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입 조건은 인종과 종교는 무관하고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 전용 롯지도 존재해요. 어쨌든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죠, 누구나 열려 있어요. 가입하고 싶으면은 그럼 그 롯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롯지의 세크레터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해요. 그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 서로 투표를 하고 그 투표가 다 승낙이 되면 그때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이슨들의 투표네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이 원치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되겠죠. 프리메이슨은 일단 친목 단체고 메이슨끼리 서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인지 여쭤보니까 그냥 희생, 봉사, 선한 영향력을 원한다고 해요. 가입하신 다음에 탈퇴를 하면은 손목을 자른다던가 막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많이 이제 음모론 중에 하나로 또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입하는 거와 나오는 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리고 나왔을 경우에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프리메이슨들이 모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영향력.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비종교적 자선단체 중 하나니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뭐 침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하는 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적이고 정말 이제 모두에게 열려있고 침묵단체면 제가 영국에 있는 롯지에 가서 혹시 촬영 허가가 가능합니까? 저보다 훨씬 높은 분들과 뭐 같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의 롯지에 방문을 해서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거. 트럼프 그것을 알 유 드레임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뭐 본인이 뭐라면 뭐 상관없죠. 저도 가입 가능한가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결론, 그것을 알려드림 처음으로 오늘의 결론이 없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프리메이슨의 높은 직급이라고 해도 이분의 말만 들어보고 친목 단체다 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분이 하나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영국에 간다면 최고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